대한민국 스포츠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 스포츠 저널리즘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이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 결과나 스포츠 관련 이슈, 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도하고 논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스포츠와 매스 미디어는 공생 관계죠. 서로 도움을 주고 하는 관계인데, 스포츠 저널리즘이 스포츠 문화, 스포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 스포츠 저널리즘의 어떤 그 보도 행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모습들도 숨길 수 없는데요. 뭐 오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보도가 너무 국민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는 국민의 감정에 부합하려고 뭔가 사실과 본질과는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그 국제적인 이슈나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어떤 감정, 국민의 그 흥분을 자극하는 그런 보도 행태가 적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2015년 10월 10일경에 그때 당시 거의 국내 모든 언론들이 스포츠 관련 사건 하나를 크게 다뤘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정봉준 대한축구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6년의 자격정지 그리고 10만 스위스 프랑 제재금 징계를 받은 겁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국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 문제를 크게 다뤘는데요. 대부분의 논조는 다 그거죠. 정몽준 회장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다라는 거죠. 특히 유력 일간지 대부분은 뭐 보도 기사는 물론이고 사실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부도덕하고 부패한 피파가 정몽준 회장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때 당시 2016년 2월에 피파 차기 회장 선거 입 후보가 있었는데 그 제프 플래터 우리 정몽준 명예 회장이 그입 후보 관련해서 제프 플래터 당시 회장 그리고 미셸 플라티니 유럽 축구연맹 회장에 대해서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이 제프 블라트와 미셸 플라티니가 보복 차원에서 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정몽준 회장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또입 후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윤리위원회는 플라티니 회장에게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내렸는데 이거 두 징계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나치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언론 보도 논평으로 인해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피파를 비난하고 뭐 피파를 해체해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보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뭐 나중에도 다 밝혀진 거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고 너무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특히 국제 스포츠계, 국제 축구계의 시선, 시각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때 당시 저도 국내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바로
제가 뭐 매체의 칼럼을 통해서 우리 그 국내 언론의 보도는 잘못됐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조목조목 그것을 그 비판하는 칼럼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분야든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부당하고 편파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면 당연히 우리 국내 언론은 그 부당성을 알리고 또 국민의 관심을 촉구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정몽준 회장 징계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몽준 회장이 정말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또 국민의 관심을 촉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정몽준 명예회장 징계 사안과 관련된 그 사실관계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때 당시 언론 국내 언론의 보도 내용대로 그렇게 부당하고 지나친 징계였나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때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러한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징계라고 그렇게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플라토와 미술 플라티니가 그 영향력을 미쳤다. 그 윤리위원회 징계를 내린 윤리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도록 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인데 사실 제대로 그 사실관계를 알수 있었다면 그런 주장을 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정몽준 명예회장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기구 조직은 피파의 윤리위원회인데 윤리위원회는 다른 그 위원회와 달리 그 독립적이거든요. 그 구성과 그리고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 피파의 어떤 다른 뭐 조직이라든가 그 주요 인사로부터의 영향력이 배제되는 그런 독립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그요 2012년 그 이전의 윤리위원회는 사실상 그 조직 구성과 그 역할에 있어서 그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바로 2012년에 새롭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관련된 규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독립성 그리고 그 공정성이 보장된 새로운 윤리위원회를 총회 의결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때 미국 변호사인 가르시아 그리고 또 독일 판사인 에커트 이두 분을 각각 이 윤리위원회의 그 조사국 의장과 그다음에 재정국 의장으로 선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다뤘던 사안이 바로 그때 당시 논란이 있었던 2018, 2022년 월드컵 동시 선정과 관련된 부정 비리 그런 그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조사국 의장인 가르시아가 그 수년간에 걸친 그 조사를 통해서 2014년 9월경에 가르시아 보고서라는 그 조사 결과를 작성하게 되죠. 나중에 또 공표가 되지만 아무튼 거기 그 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그 정몽준 명예회장이었던 그 일부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드러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정몽준 명예회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던 거죠. 그리고 이 정몽준 명예회장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뭐 플라토나 플라티니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징계를 다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티니와 윤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플라토 플라티니가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자신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할 리가 없겠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내 언론의 어떤 판단이 틀렸던 거고, 뭐 틀렸다기보다는 잘 살펴보지 못했던 거고, 알지 못했던 거고요. 또 하나 국내 언론이 그 정봉준 회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플라토와 플라티니에 대해서 내린 자격 정지가 90일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기간이 너무 그 엄격한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형평성에 위배된다라고 했었던 건데, 이것도 그 냉정하게 그 사안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뭐냐면 그 90일이라고 하는 그 윤리위원회가 블라토와 플라티니에게 내린 90일이라고 하는 자격정지는 하나의 잠정적 처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 징계를 내리기 이전에 그 직무를 정지케 하는 잠정적 처분이었던 거죠. 정몽준 명예회장에 대한 징계는 본 징계였고, 블라토와 플라티니에게 내린 자격정지는 임시 처분이었다, 임시 징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윤리위원회가 블라터와 플라티니에게 대해서 본 징계에 앞서서 그런 임시 자격 정지를 내린 것은 그만큼 그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와 구성을 토대로 해서 독립적으로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고 그렇게 엄중하게 그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그 블라터와 플라티니는 이 월드컵 동시 선정 결정과 관련된 그런 그 부패 혐의에 대해서 스위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 징계 결정 때까지 블라터와 플라티니에 대한 그 직무를 정지케 하는 임시 징계를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주 정몽준 명예회장에 대한 징계와 블라터와 플라티니에 대한 그두 징계를 동일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또 결국 그 블라터와 플라티니도 그 징계를 윤리위원회로부터 다본 징계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내 언론 보도처럼 정몽준 명예회장의 징계와 블라터 플라틴에 대한 그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였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정몽준 회장에 대한 그런 징계는 이미 뭐그 이전에 그 피파에서 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던 아니었냐, 그래서 다시 또 문제를 삼은 것은 부당하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그런 그 오류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 이 윤리위원회는 이 정몽준 명예회장에 대한 그 징계를 내리기 훨씬 이전에 2013년 1월에 공식 그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그2018, 2020 월드컵 개최지 동시 선정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던 거거든요. 여러 그 관련된 혐의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수년 전부터 조사해온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내려왔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피파가 혐의 없음 뭐 최종 처분 내린 것도 아니었고, 단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정몽준 명예회장을 포함한 그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하자도 있다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내 언론의 보도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팩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정몽준 명예회장에 대한 피파이 징계가 뭐 다른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정몽준 명예회장의 피파회장 선거 입후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본 보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세계 스포츠계와 축구계는 그 피파 개혁의 하나의 그 모멘텀으로서 이 피파 윤리위원회의 이러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이러한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 언론과 또이 언론 보도에 를 접한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이 피파 윤리위원회 징계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피파 개혁의 전세계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뚱맞은 그런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내 언론과 우리 그 언론을 접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국민 네, 어떤 그 일부 국민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그 구독 추천, 구독 버튼 누르고 또 구독 추천하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